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그리로 멀리 계십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숨어 계십니까? 악인이 으스르며 악한 자를 괴롭힙니다. 악인은 스스로 쳐놓은 올바늘에 스스로 걸려들게 해주십시오. 악한 자는 자기 야심을 자랑하고 탐욕을 부리는 자는 주님을 모욕하고 멸시합니다. 악인은 그 얼굴도 뻔뻔스럽게 벌주는 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말합니다. 그들의 생각이란 늘 이러합니다. 그런데도 악인이 하는 일은 언제나 잘 되고 주님의 심판은 너무 멀어서 그들에게 보이지 않으니 악인은 오히려 그의 대적을 보고 코웃음만 칩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내가 망하는가 두고 봐라. 나에게는 언제라도 불행과 저주란 없다 하고 말합니다. 그들의 입은 기만과 폭언으로 가득 차 있고 그들의 혀 밑에는 욕설과 악담을 가득합니다. 그들은 으슥한 길목에 숨어 있다가 은밀한 곳에서 순진한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들의 두 눈은 언제나 가련한 사람을 노립니다. 불 속에 웅크리고 있는 사자처럼 은밀한 곳에서 기다리다가 때만 만나면 연약한 사람을 그물로 덮쳐서 끌고 갑니다. 불쌍한 사람이 억눌림을 당하고 가련한 사람이 폭력에 쓰러집니다. 악인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모든 것에 관심이 없으며 얼굴도 돌렸으니 영원히 보지 않으실 것이다 합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손을 들어 악인을 벌하여 주십시오. 고난받는 사람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경멸하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벌을 주지 않는다 하고 말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주님께서는 학대받는 자의 포악함과 학대받는 자의 억울함을 살피시고 손수 갚아주려 하시니 가련한 사람이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께서는 일찍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분이셨습니다. 악하고 못된 자의 팔을 꺾어주십시오. 그 악함을 샅샅이 살펴 벌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영원 무궁토록 왕이십니다. 이방 나라들은 주님의 땅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불쌍한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고아와 억눌린 사람을 변호하여 주시고 다시는 이 땅에 억압하는 자가 없게 하십니다. 성장 노래를 부르고요. 그 다음에 침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고 황희 양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도 되고요. 한 3분 정도 이 노래를 부른 다음에 침묵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5장 6절에서 9절은 제가 읽고 6장 9절에서 11절은 홍 목사님이 읽어주시고요. 창세기에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계시록 5장 6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또 그 옥좌와 네 생물과 원로들 가운데 어린 양 하나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어린 양은 이미 죽임을 당한 것 같았으며 일곱 불과 일곱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하나님께서 온 땅에 보내신 일곱 영이십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 옥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받아들자 네 생물과 스물 네 원로는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 담긴 금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향은 곧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음과 같은 새로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당신은 두루마리를 받으실 자격이 있고 봉인을 떼실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죽임을 당하셨고 당신의 피로 값을 치러 모든 민족과 언어와 백성과 나라로부터 사람들을 구해내셔서 하나님께 바치셨습니다. 어린 양이 다섯째 봉인을 떼셨을 때에 나는 하느님의 말씀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을 증언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이 제단 아래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대왕님,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땅 위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또 우리가 흘린 피의 원수를 갚아주시겠습니까?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또 그들은 흰 두루마기 한 벌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동료 종들과 형제들이 다 죽어서 그 수가 찰 때까지 잠시 쉬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4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말하였다. 우리 들로 나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죽였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다.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무슨 일을 저질르느냐? 너의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는다. 오늘 읽은 이 말씀, 창세기는 성경에 처음 나오는 책입니다. 계시록은 성경에 마지막 나오는 책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처음에서부터 마지막까지 폭력에 대한 평화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고 황지인, 황인이 양의 10주년입니다. 하늘은 이 죽음을 알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 황양과 똑같은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억울한 죽음을 당한 모든 분들을 지금 품에 안고 계시다라고 성경을 묵상합니다. 얼마나 원통하고 가슴 아프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죽음을 생명으로, 그래서 평화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예배로 우리 어머님, 가족, 친지들에게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17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라. 두려움 없이 기다리며 오시는 주님 찬양하라. 오시는 주님 찬양하라. 항상 주님께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라.
끊임없이 기다리며 오시는 주님 찬양하라. 오시는 주님 찬양하라. 항상 주님께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라. 두려움 없이 기다리며 오시는 주님 찬양하라. 오시는 주님 찬양하라. 29번입니다. 짧게 간절한 발음이 있으면 원하는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마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짧은 기도, 오늘 10주기를 맞이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황인님을 기억하면서 나는 이런 마음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알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마이크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느님께서 다 뜻이 있어서 창조를 하셨고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있다고 저는 신앙을 믿으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인간성을 이야기하고 인권을 이야기하고 생명은 소중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어떤 이유에선지 모르지만 하느님의 섭리로 이 고 황인희 양의 이 사건을 보면서 방송도 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인간의 탐욕이 끝이 없음을 느꼈습니다.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 하고 그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감추기 위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린 채 망가뜨려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송유관 공사 이 거대한 공기업이라고 하는 곳에서조차도 유가족의 슬픔을 알아주지 못하고 자기들의 이득을 당해받을까봐 전전긍긍하며 묻는 것입니다. 오늘도 도로교통법 방해로 경찰서를 갔다 오신 어머님께서는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었겠죠. 내 자식이 죽었는데 그것도 억울하게 죽었는데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진실을 알고자 그렇게 헤매셨는데
진실은 참 어렵게 드러나고 있지 않, 드러났죠. 대신에 잘못한 이들이 사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탐욕입니다. 자기가 잘못을 했으면 잘못을 친다고 바로 잡으면 됩니다. 개인이든 공기업이든 단체건 기업이건 간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 잡으면 됩니다. 하지만 세상은 어찌된 일인지 모르지만 바로 잡으려고 하지를 않고 경찰, 검찰, 그리고 이득이 되는 곳들은 다 외면을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이 사람을 기억을 하고 이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자 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어서 10주년 내내 이어져 왔다고 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고 앞으로 어떤 해가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힘을 내시고 그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증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 아름다운 사람들과 그리고 마음을 너무 다치신 유가족분들이 또 힘을 내셔서 진실을 밝히시고 그리고 힘을 얻어서 꼭 사과를 받게 도와주십시오. 하느님, 예수님, 당신들은 인간을 창조를 하셨다고 하셨고 다 이유가 있고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우리는 당신을 믿으면서 여기까지 옵니다. 부디 이분들을 도와주시고 좋은 결과가 있도록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한 부분 더 기도를 듣겠습니다. 기도를 원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길지 않게 짧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 오늘 10주년입니다. 귀한 처자가 억울한 죽음을 당한 10주년입니다. 무엇보다도 가까웠던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또 해결되지 못한 그 숱한 일들을 섬세하게 주님께서 관심 가져주셔서 죄를 물을 거는 물게 해주시고 회복시켜줄 것은 회복시켜주시어서 이제 이 일이 아름답게 꽃으로 피어날 수 있도록 그 귀한 따님의 얼굴 모습처럼 환한 빛으로 솟아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한 분 정도 더 기도하실 분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고요. 복수는 제가 48번 찬양을 같이 하겠습니다. 48번 찬양은 5번을 부르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아쉬움 없네.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주님 앞에서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주님 계시니 아쉬움 없네.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주님 앞에서. 예, 지금 이 시간은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인데 제가 직례자로서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요. 예배 마친 다음에 우리 어머님 계신 인사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요. 또 서로 인사 나눌 시간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와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고 황인이 10주년 추모 예배 자리에 모인 가족, 친지, 교우 모두에게 또 이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모두에게 그리고 송유관 측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예, 이제 추모 예배 전체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어머님께 잠깐 인사 나누고요. 잘 만드는데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신도분들도 저희 오늘 처음 만나는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경찰이 수사 잘못했다는 자백을 받아냈고 사인서도 받았고 저한테 메일도 보냈고 또 원주에서 저희 집까지 찾아와서 저를 만나고 갔고 그러고 여기 회사 직원이 고동훈이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경찰의 초동수사에부터 제대로 진술을 했으며 제가 이렇게 10년까지 이렇게 뭐 길바닥에 울면서 다니지 않았을 텐데 거짓 진술을 했고 또 법정에서 위증까지 했어요. 그러고는 저는 그 고동훈이를 저희 집까지 불러서 지금까지 있었던 이런 모든 무슨 일이 있었던 거를 다 용서를 하겠다, 진실의 말을 얘기를 해달라 그렇게 애원을 했었는데도 끝까지 거짓 진술하고 그래서 위증으로 300만원 선고가 됐고요. 그러고 또 얼마 지나서 여기 대한송유관공사의 법무팀 지배인하고 총무팀장이 언론에 내연의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이런 내용으로 저는 5개월 만에 그 서부지방경찰청 피해자 상담실에서 그 치장관계가 아니라고 하고 그 경찰들을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상담 기록부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에서는 계속 치정사건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계속 노력을 했고 저는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사자 명예훼손으로도 선고가 됐고요. 그리고 이 사건의 정관예우로 판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 사건을 치정사건인 것처럼 계속 만들려고 인사과장에 표체로 된 글씨를 제 딸이 인사과장한테 편지를 보낸 것처럼 판사 출신이었던 변호사가 그런 조작을 해서 그거를 법정에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감정을 국가수 감정을 하고 사설 감정까지 해서 그 글씨 필체가 인사과장 필체라는 걸 밝혀내서 또 그 살인자 인사과장의 위증까지 제가 밝혀냈어요. 그런데 이 회사의 인사 그 책임자는 그 인사과장이 자수하기도 전에 해고를 시켰다가 또 이틀 지나서 그 범행을 저지른 걸 알고도 다시 면직을 시켰어요. 그리고 작년에 기자들이 와서 인터뷰를 하니까 어떻게 된 거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회사 쪽 책임을 회피하려고 그랬다 이렇게 대답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 회사의 저기 대외협력 팀장이 저를 만나 횟수는 한 거의 20번은 만났을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민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언론에 인터뷰하지 않고 책 서적 출판하지 않고 제가 인터넷에 올린 걸 다 삭제하고 또 제가 1인 시위나 집회를 하지 않는 조건을 1억 원 주겠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못하겠다.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내가 네 사람을 죽이고 내 1억 원 줄게 그랬더니 자기가 1억 원 놀래더라고요. 그러고는 아직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소리도 없고 저는 대한송유관공사에 제가 네 가지 요구 조건을 제시를 했어요. 첫째, 4대일간지에 사과문 게재하라. 그러고 두 번째, 대한송유관공사 사장 냈다라고 우리 가족한테 정중하게 사죄하라. 그러고 세 번째는 그에 대한 책임을 져라. 그러고 네 번째는 산재 인정해라. 이렇게 네 가지를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답을 회피하고 그러고 제가 10년까지 오면서 너무 이렇게 억울한 사람들을 많이 봐서 저는 제 딸과 같은 이런 사건이 또 일어나지 않게끔 사람들한테 많이 알리고 저 봉사를 하고 싶고 그래서 제 딸 이름으로 된 기념 도서관을 짓고 싶고 그러고 장학회를 만들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여기 회사의 측에서 연말마다 만나서 의논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필요 없다. 나는 너희들하고 다 해결하고 내가 알아서 기념 도서관을 짓던 장학회를 만들던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직 아무런 답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구주기 추모제도 청계 광장 소라기둥 옆에서 2주 동안 제가 1,000명이 넘게 서명을 받았고요. 저는 인사과장이 경찰이 성폭력 살인사건을 치정사건으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성폭력 특별법을 처벌을 받게 하는 게 제 첫 번째 제 소원이고요. 그 다음은 뭐 기념도서관을 짓고 싶고 또 장학회를 만들어서 저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나머지 뭐 저희 딸을 생각하면서 불태하고 살고 싶습니다. 여기 나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지금 음식을 먹을 건가요? 네. 같이 나눌 거고요. 여기는 이제 음식을 나누는 시간을 갖죠. 그래서 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나와서 말씀해도 좋을 것 같고요. 예, 한번 음식을 나누면서 그 다음 순서를 진행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